안녕하세요. 5분 상식 교통안전 알리고 서울경찰청 교통전인 강사 김영태 경위입니다. 운전자분들이 알아야 할 교통상식을 쉽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륜차 운전자의 사망 원인은 머리 부위가 67.1%, 얼굴 5.5%, 목 3.8%, 가슴 11.5%로 머리 부위 부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중상을 입는 부위도 목이나 가슴보다 머리 부위에 집중됩니다. 머리 부위 부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바로 안전모 착용입니다. 안전모 착용 시는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 24%이지만 안전모 미착용 시는 중상 가능성이 최대 99%로 4배 이상 높습니다.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사고 시 넘어짐 후 사망은 대부분 두개골 함몰로 발생이 됩니다.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다면 안전모는 머리 부위의 충격을 17배나 감소시키기 때문에 머리 부위 부상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. 정리하자면 사람의 두개골 강도는 통상 230kg이지만 안전모는 약 4000kg 정도의 압력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. 안전모뿐만 아니라 안전장구 착용도 중요합니다. 안전장구 착용을 하면 교통사고 충돌 시 부상에 대한 피해 감소가 됩니다. 예를 들면 중상을 경상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.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안전장구 착용으로 심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고 특히 무릎 보호대 착용은 무릎 연결 손상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안전모는 턱끈을 확실하게 매고 착용하여야 합니다. 턱끈을 안 매고 착용하면 사고 시 안전모 미착용과 같습니다. 이유가 뭘까요? 안전모 착용 시 턱끈을 안 하면 사고 시 안전모가 머리에서 떨어져 나가 머리 부위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. 안전모는 턱끈까지 꼭 매고 착용하여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. 오토바이 운전자는 몸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고 사고 시는 몸에 가해지는 충격이 상당하므로 안전모 및 안전장구 착용으로 사망이나 큰 부상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. 오토바이 운전자분들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교통안전 알리고 서울청 교통강사 김영태 경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